안녕하세요.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핑계파랑 파랑입니다. 오늘은 코시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코시분포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가정한 상태에서 로버스트한 기술이 이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런 것을 검증할 때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확률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어떤 강건한 추정에 대한 그런 뭐 확률분포 뭐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미니탭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볼게요. 그래프 들어가시면은 확률분포도가 있습니다. 확률분포도에서 단일보기 그대로 이제 설정을 하시고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다? 코시분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시분포를 찾아볼 건데요. 자,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이제 여기 위에 가보시면 코시분포 영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위치모수랑 척도모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이제 디폴트 값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자, 코시분포 같은 경우도 뭐 라플라스 분포랑 뭐 어떤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라플라스 분포처럼 엄청 뾰족하지는 않죠. 뾰족하지는 않은데 정규분포보다는 그래도 조금 뾰족한 느낌이다. 어쨌든 좌우대칭이 종모양인데 라플라스 분포와 정규분포의 약간 중간적인 형태다. 뭐 그런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무엇이다? 미니탭을 통해서 이렇게 코시분포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